최애 초대석. 지금부터 최파타 청취자 여러분들 관계자의 출입 금지 프라이빗한 백도어로 초대합니다. 상승세를 타고 쭉쭉 날아오르는 무대 장인돌, 신나고 에너지 넘치는 리패키지 앨범으로 돌아온 K-POP 맛집 스트레이 키즈, 어서오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세바, 안녕하세요, 스트레이 키즈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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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에 보고 거의 3개월 만에 다시 보는 건데, 네. 와, 이렇게 초고속으로 다시 보는 거는 그만큼 스케치가 대세라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와, 아니 근데 스트레이 키즈가 오늘 어딘가 허전한데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오늘 리더 방찬 씨가 안 보이는데 방찬 씨 어디 갔습니까? 방찬. 찬이 형은 네. 네. 다른 스케줄. 네, 혼자 저희 일곱 명만. 어머 다른 스케줄이라니. 찬이 형. 찬이 형. 네. 그래도 우리 스트레이 키즈 좋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한 분 한 분씩 인사할까요? 네. 자, 우리.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 키즈 막내 아이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 키즈 래퍼 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 키즈의 보컬 승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 키즈 필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 키즈 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 키즈 창빈입니다. 창빈.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 키즈 리노입니다. 지금 본인들 얼굴이 아주 크고 자세하게 가깝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 뒷백이 파래서 그런지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파랗게. 야, 그야말로 뭐 마스크를 썼어도 가려지지 않는군요. 예.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현진 씨랑 필릭스 헤어스타일이 눈에 띄는데, 예, 머리를 언제 그렇게 길렀어요? 저는 한 1년 이제 1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용복이는 저는 완전 붙인 거예요. 네, 피스 붙인 거예요? 피스를 붙인 거예요. 자연스럽다.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오, 그러네요. 이렇게 뒤돌아봐봐. 그래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거 밤에 잘 때는 또 똑같아요? 아니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네, 아예 일부러 그냥 아예 붙인 거예요. 네.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 오, 네, 저도 좋아요. 예. 이번 스타일 좋습니다. 저도 좋았는데, 네, 스테이가 저 좋아해 주길 바랍니다. 아, 좋아요. 그러면 다른 분은 나도 좀 머리 길러보고 싶다. 다른 분들은 다 짧으니까. 네, 예. 맞아요. 사실 도전을 해봤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 아이엔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 근데 도전을 해봤는데. 예. 아,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습니다. 근데 원래 잘생긴 사람들은 머리가 또 짧아야 더 얼굴이 그죠. 네. 자, 5082 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 우리 아이언이 해볼까? 네, 네. 5082 님이 스키즈 이번 신곡 백도어도 너무 스키즈 같고 좋더라고요. 신메뉴에 이어 중독돼서 매일 듣고 있어요. 최고. 예. 이 신곡 백도어가 반응이 너무 좋아요. 느껴지죠? 네, 네. 행복합니다. 기분 최고죠? 네. 완전 좋아요. 그러니까 그 기분이 얼굴에 촥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개월 만에 또 보는 거예요. 아, 진짜요? 이런 건 없거든. 이런 게 바로 대세 인증.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그렇다면은 뭐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난리가 난 스트레이 키즈의 백도어를 일단 듣고 와서 곡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볼게요. 네. 자, 듣겠습니다. 백 노래 진짜 짱 좋아요. 매력적이다. 한번 들어도 그냥 쫙 들어오는데요. 네. 오, 막 열렬한 참깨도 나오고. 네. 네. 승민이.
네, 2616님께서 졸린 오후에 스트레이키즈 보니까 비타민 C 먹은 것처럼 정말 힘이 나네요. 마스크도 가리지 못하는 미모예요. 유유유. 신곡 백도어 노래 좋은 건 말해 뭐예요. 좋아요. 자 그럼 일단 여기서 겸사겸사 빵빠레 한번 올리고 가볼게요. 빵빠레. 자, 빵빠레. 자 왜냐하면 스트레이키즈 이번 리패키지 앨범이 초동 앨범 판매량만 23만 장. 자체 최고 기록을 맞아요. 경신했다면서요. 오, 맞아요. 와, 거기다가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 해외 23개 지역 앨범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하기도. 예. 와, 대단하다. 예. 이 노래를 직접 만든 창빈 한씨는 기분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아, 네. 사실 신메뉴 때도 정말 많은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조금의 부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기분이 진짜 약간 너무 좋습니다. 날아갈 것 같지? 네, 날아갈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막 계속 수입이 쌓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빵빠레를 울린 게 오늘이 바로 우리 승민이 Happy birthday to you. 승민이 Happy birthday to you. 사랑하는 승민이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영어로 시작해서 우리나라. Yeah. 네. 아, 너무 웃기고. 와, 생일 축하해요. 오늘이 이제 승민 씨 생일이고. 네. 9월에 생일이 맞네. 맞아요. 14일은 맞아요. 우리 한 씨. 그리고 15일은 필릭스. 네. 아, 그럼 9월 이렇게 합동으로 해요? 아, 그럴 건 없나? 한 명씩 하긴 네. 하는데. 그렇지. 그럴 건 없지? 예, 예, 예. 그러면은 뭐 이렇게 대충 축하한다 이렇게 해요? 아니면 막 파티해요? 그날 스케줄에 따라 스케줄에 따라 다르긴 한데 파티를 할 건 없지만 그래도 뭐 저녁 때 뭐 이렇게 한 잔 뭐 아니면 치킨을 치킨이라도 야식 같은 거. 그럼 필릭스 생일 때 뭐 먹었어요? 그때 그날이 전... 컴백 날이어가지고 맞아요. 저는 일단 맛있는 샐러드와 치킨 그리고 맛있는 주스 같은 거 마셨어요. 우리 한이는. 저는 그날 이제 쇼케이스 준비를 열심히 해서 스테이에게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날 멤버들과 같이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최고의 생일 선물. 최고의 생일 선물이어서 행복했습니다. 자 그럼 승민 씨는 오늘 뭐 먹을 거예요? 일단은 누가 제일 먼저 생일 축하해줬어요? 오늘 아침에 누구였지? 한이 한이가 한이였던 거 서로는 장민이네 장민이래 한이래 제가 일어나자마자 얘가 베이비 우리 이제 나가야 돼 이랬는데 예 이러면서 생일 축하한다 승민아 이러면서 아이고 장민이가 한 발 늦었네 내가 늦었네 예. 아, 전 샵에서 했거든요 예. 야, 자 정아람님이 누가 할까 현진이 네 필릭스 네 정 정하라님께서 백도어 의상 컨셉이 동양미를 잘 살린 한복이잖아요. 스키즈 멤버들이 생각하기에 한복이 가장 잘 어울리는 새신랑 같은 멤버는 누구인가요? 누가 잘 어울려요? 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복 입자는 건 누가 아이디어였어요? 한복은 아이디어는 뭐 회사 한복 아이디어는 회사고 근데 서로 볼 때 누가 한복이 제일 잘 어울려요? 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진짜로? 한복 되게 전체적으로 약간 개개인적으로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진이 형이 이제 머리를 이렇게 길게 하고 하니까 약간 무사가 되게 무사가 같아요 그러네 그러네 감사합니다 무사 같고 네 리노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복 네 저도 스타일링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멤버 애들이 다 전부가 잘 어울려가지고 그러니까 잘 어울린 것 같아 네 자 한예지 씨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현진이 네 한예지님께서 이번 백도어 안무에 멤버 두 명이서 문을 만드는 안무가 있던데 합을 맞추느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고난이도 안무라 연습하며 많이 부딪히기도 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확실히 백도어 안무가 난이도가 조금 높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스트레이키즈는 늘 어렵죠 안무가 아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그걸 해내는 걸 유명하고
그러니까 사실 더 도전하게 되는 거 같아요. 네. 네. 사실 신메뉴 이후로 더 힘든 안무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걸 해내니까 다 배우고 나면은 와 이거 진짜 이거 이제 산옥을 하잖아요. 예. 야 이거 산옥 어떻게 하냐 예. 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우리 산옥 어떻게 하냐라는 멘트를 예. 그 저희 데뷔 초반 때부터 했기 때문에 항상 안무 나오면 야 이거 진짜 이거 세 번 연속 출 수 있냐 또 앨범 또 나오면 야 이것도 세 번 출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전 앨범 얘기하는 거죠. 어 신메뉴 때 가능했잖아 이번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그러니까, 백도어 딱 산옥 되면 어 이게 가능하구나. 아니 근데 팬들도 기대하는 게 있는데 네네네. 자꾸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너무나 와 네. 저희가 몸을 한번 잘 관리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 오늘 한이 너무 늠름한데 네. 생일 지나서 그런가? 예. 스무살 네. 공식적 스무살. 자 우리 부자인 창빈이가 아세요. 강혜인 씨가 언제 부자가 됐죠? 강혜인님께서 벌써 스키즈 백도어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4천만 뷰가 넘었대요. 진짜 너무 자랑스럽고 앞으로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예. 진짜 뿌듯하네. 감사합니다. 진짜 와 조회수가 대단하네. 말이 4천만이지. 그러니까요. 네, 진짜 이번에 백도어 뮤직비디오를 찍었을 때 정말 저희가 지금까지 찍었던 것보다 조금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찍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다음에 맞아요. 더 뭔가 더 열심히 빡세게 춤을 춰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생일날 또 그냥 아무것도 못 먹고 안무 연습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또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해서 그날 열심히 해서 이제 스테이에게 보여주면 그만큼 스테이가 좋아해 주니까 그걸로도 저희한테는 생일 선물이 되고 항상 힘이 되고 스테이 에너지가 꿈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스테이. 자 그럼 한타 한번 날려요. 자, 스테이. 아 근데 이번에 뮤비 찍을 때 로봇암, 네. 모션 컨트롤 카메라 등 특수 촬영 장비를 활용했다는데 찍을 때 오래 걸렸어요. 이게 감독님께서 이번에 진짜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예. 그 로봇암이 이렇게 대기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게 대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너무 멋있어가지고 좀 놀랬습니다. 그치. 네. 오히려 그거 볼 때 어우 조금 더 할 걸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진짜 네. 네. 멋있게 나와서 그러니까. 색다르게 나와서. 네. 자 리노. 아 네. 박은환님께서 리노 군은 콘서트에서도 그렇고 작년 음악 방송에서 1위를 했을 때도 다른 멤버들과 달리 눈물을 전혀 흘리지 않던데 원래 눈물이 없는 편인가요? 아니면 감정을 잘 숨기는 편인가요? 왜 안 울었을까요? 제가 어떤 편인가요? 리노 어떤 편인 것 같아요? 둘 다인 것 같기도 해요. 아 네. 그래 잘 참고. 네. 네. 참고. 그러면서 네. 또 눈물도 없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있으면 항상 방에 이제 자기 침대 커튼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지를 몰라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일 미스터리한 형이에요. 아마 그때 애들이 다 울어가지고 제가 격려해주고 챙겨주려고 안 울었던 것 같습니다. 형만이요. 그랬군요. 그래 애들 네, 잘 그렇습니다. 참는 거지. 그럼 반대로 누가 제일 잘 울어요? 현진이가 제일 잘 우는 거예요. 현진이 같은 경우는 그냥 갑자기 침대에서 훌쩍훌쩍거리고 있으면 훌쩍훌쩍 울고 있어요. 아 정말? 혼자서. 아 현진이는 진짜 감수성이 정말 풍부하죠. 네. 맞아. 같이 슬픈 영화 보고 있었거든요. 예. 되게 눈물 흘리고 와 진짜 눈물 나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리노는 잘 참는 거야? 아예 눈물이 잘 안 나오는 거야? 잘 참는 것도 있고 저는 그렇게 감정선이 여기를 이만큼 있으면 넘어와야 그 감정이 표현이 예. 되는데 거기까지 잘 안 넘는 것 같아요. 그 기준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 기준선. 뭐 저런 것도 뭐 쉽진 않은 거야. 네, 이제 네.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사람이라는 사람. 7992님이 현진이가 네. 현진 씨는 얼마 전에 최파타 나왔던 잇지 멤버 예지 씨랑 너무 닮았어요. 살짝 느낌이 있다. 아 이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아니 연습생 때는 한 번도 못 들었었는데 데뷔하고 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네. 되게 그런 것 같아요. 네. 같은 소속사니까 네네네. 이렇게 좀 직접 딱 보면 그 느낌이 와요? 근데 네 저희가 연습생 생활을 같이 오래 했었어갖고 네. 그런 이제 아예 그런 걸 못 느꼈는데 몰랐어요? 네 근데 팬분들께서 근데 스타일 이렇게 꾸민 거가 맞아요. 좀 비슷한가? 네. 둘 다 황씨여가지고 네. 네 아마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게
그렇구나. 그런 건 아 그럼 닮았네. 1002님이 네, 1002님께서 두 분 다 약간 사망여우상이에요. 아, 사망여우. 진짜 사망여우가 있네. 진짜 찐 사망여우. 아, 예니? 네. 사망여우. 아, 지금 머리 색깔이 저래서 그렇지 또 이렇게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사실 사망여우상이 되게 매력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매력 있죠. 맞아요. 요즘은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하잖아. 아, 맞아요. 그렇죠. 오. 이명님이 자 우리 아엣 네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 때 우연히 스트레이키즈의 슬럼프라는 곡을 듣고 많은 위안과 용기를 얻었는데요. 멤버분들도 슬럼프를 겪어봤는지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는지 듣고 싶어요. 자 그러면 대답은 4부에서 네.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굉장히 듣고 싶은 얘긴데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스트레이키즈의 미친 노 들으면서 네 우리가 아 진짜 슬럼프를 극복하는 그 스트레이키즈만의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4부에 들어볼게요. 예. 자 네. 여러분 스트레이키즈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화저 너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너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점의 파워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신선하고 임팩트 있는 가장 스키즈다운 신곡 백도어로 돌아온 스트레이키즈와 최파타 최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는 라디오를 아주 생생하게 보실 수 있어요. 자 누구십니까? 스트레이키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하하. 네 스트레이키즈입니다.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자 3366님이 리노. 네 3366님께서 아까 3부 끝곡으로 나왔던 스트레이키즈의 미친놈 제목만 듣고는 되게 강렬한 노래일 줄 알았는데요. 소프트하고 감성적이고 이 가을에 듣기 딱인데요. 흐흐. 그러니까요. 예. 1006님은 장민이. 네 1006님께서 점심 먹은 뒤 차에 누워 쉬면서 최파타를 듣는 게 유일한 휴식 시간입니다. 방금 미친놈 노래 듣고 갑자기 7년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졌을 아이고, 때가 생각이 나네요. 와우 있을 때 잘하지 부들부들. 그나저나 노래의 가을과 너무 잘 어울리네요. 오늘 반복 재생으로 들으며 퇴근해야겠어요. 야~ 노래 반응이 너무 좋네요. 그 스트레이키즈 노래들이 강렬하고 파워풀한 노래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감성적이고 부드러운 곡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리패키지 앨범에도 노래가 17곡이나 들어있는데 분위기가 좀 다 다른가요? 네 정말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막 엄청 힙한 것도 있고 되게 섹시한 노래도 있고 밝은 노래도 있고 아 네. 그럼 뭐 이 리패키지 앨범 하나만 딱 들으면 쫙 펼쳐지네. 아 네 맞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럼 아까 우리 3부에서 청취자 이명님이 물어보셨던 스키즈 멤버들의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한번 들어볼게요. 뭐 정말 잘나가는 스트레이키즈도 아니면 정말 연습생으로 너무 힘들었던 스트레이키즈도 다른 뭐 슬럼프가 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작년 요맘때였던 것 같은데 저희가 팬분들이랑 네, 약속한 그 첫 콘서트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갑자기 그 보컬에 대한 책임감이 엄청나게 늘어났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멘탈 붕괴가 좀 심하게 왔었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랑 매일 같이 이제 붙어 있으면서 좀 힘도 많이 받고 약간 계속 연습하고 수업 받으면서 약간 마음의 위안도 많이 받으면서 그때 되게 실력도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부딪히면서 좀 아하. 네, 좀 극복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부딪히는 거 네. 그냥
피하지 않고 네네. 그냥 부딪히는 거. 그렇죠. 또 아무래도 그 슬럼프가 오다 보면은 되게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그게 슬럼프지만 최대한 긍정적인 생각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약간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아, 혼자만의 네. 시간도 도움이 되죠. 네. 예. 저 같은 자, 경우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끝까지 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아, 네. 바닥을 치고자. 네,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바닥을 치고 난 후에 조금 쉬면은 그래도 다시 힘이 돋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겨냈던 것 같아요 저는. 다양한 방법이 많이 마음에 드네요. 그쵸. 또 우리가 바닥을 또 쳐봐야 되는 거야. 네. 맞아요. 그래야 올라올 수뿐이 없거든. 맞아요. 네. 또 플렉스. 아 네. 저는 이제 막 부정적 뭐 생각 아니면 그냥 기분이 다운돼 있거나 막 그럴 때는 늘 뭔가 같이 멤버들이랑 연습할 때 아니면 다들 이제 기분이 막 업돼 있고 늘 다들 또 장난 많이 하고 해서 뭔가 기분도 저도 모르게 뭔가 신나고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그런 생각들. 저도 그런 거 같아요. 그쵸. 이렇게 아무래도 같이 있으면 아니, 제가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단체 연습을 하는데 아니 지성이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 저는 진짜 혼자 약간 엄청 생각을 많이 하고 막 아 뭔가 힘들다 이러고 있다가 근데 얘가 자꾸 옆에서 개그를 치는데 이게 다 잊혀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예. 그래서 정말 그냥 전 웃으면서 다 날려보냈던 것 같아요. 네. 굳이 웃고 나니까 굳이 내가 힘들었던 걸 다시 안 생각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러면서 넘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거 있어. 사실 우리가 힘들고 막 괴롭고 이럴 때 자꾸 혼자 있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그 햇빛을 자꾸 보고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이러면서 그 있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게 자연스럽게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자, 뭐 창빈이 뭐 저요. 저는 약간 슬럼프가 오면은 막 맞는 것 같아요. 진짜 혼자 있으면 오히려 더 그게 좀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예. 극대화되는 것 같고 오히려 그냥 진짜 멤버들이나 주변에 더 좋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분 전환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슬럼프가 오고 하면은 우리 한 네, 뭐 저는 또 작년에 슬럼프가 되게 굉장히 좀 심하게 왔었는데 되게 음악을 만드는 그냥 사람의 입장으로서 되게 음악이 되게 싫어지고 노래하기도 싫어지고 랩하기도 싫어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상태에서 그냥 제 마음이 정리가 안 돼서 메모장에 제 마음을 이렇게 그냥 글로 써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알고 감정 정리도 조금씩 되면서 뭔가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멤버들도 그래, 자기의 감정을 적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얘기 쓰는 게 되게 도움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뭐 창작자의 고통이 우리 한이 아 그래요. 자 최서원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최소원님께서 이번에 입덕하게 된 신입 스태인데요. 각자 매력 한 번씩 확실하게 어필해 주세요. 확실하게. 예. 자, 우리 최서원님처럼 새롭게 팬이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스키즈의 매력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어필한다고 생각하시고 나는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 나를 이렇게 기억해 달라. 이렇게 어필 한 번씩 하고 가실게요. 네. 아, 예, 예, 자, 우리 그럼 이쪽부터 하자. 리더부터. 네, 리더부터. 네. 근데 저는 제 매력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날렵한 콧날과 살짝 내려주세요. 살짝만. 예. 오, 오 진짜. 네, 날렵한 콧날과 깔끔한 춤선입니다. 야. 야, 그거 좋다. 깔끔한 춤선. 이게 보통의 연습으로 되는 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인정합니다. 우리도 깔끔한 춤선. 예. 그다음에 오똑한 코. 네. 공무원. 우리 창빈이. 저는 되게 강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외면에 비해 되게 깜찍한 말랑말랑한 면이 있다는 거 그게 약간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다들 동의해요? 네 동의합니다. 그렇구나. 오 되게 애교도 많고 막 그런가 봐요? 약간 애교를 막 부리려고 해서 그런 거보단 뭔가 그냥 태생 애교쟁이 보이는데 러블리한가 보다.
태어났을 때부터 귀엽다. 그냥 태어났을 때만 귀여운 거 아닌가? 그래. 맞아요. 그때 제일 귀여웠어요. 그죠, 그죠. 예예 할 때. 자, 현진님. 아, 저는 저의 섹시함인 것 같습니다. 단추 하나 더 풀어라. 그치. 어, 우리 지금 다 무너지는데. 어. 몇 세죠? 섹시 최고네. 네. 자, 아, 또. 필릭스 강한 거 나와야 될 텐데. 어, 저는 어, 무대에서만 되게 뭔가 어, 좀 어두워 보이고 좀 쎄 보이지만 그래도 무대 아닐 때 좀 되게 따뜻하고 뭔가 웃기고? 사랑스러운 모습도 보여주는 네. 타입인 것 같습니다. 아, 행복이 네. 행복이죠. 행복이. 네. 아, 러블리가 부딪히네요, 창빈이랑. 아. 네. 아니, 괜찮아요. 저도요. 아, 저도요. 연복승! 아, 제가 원탑이라 생각했어요, 러블리. 자, 우리 승민이. 어, 네, 제 매력 포인트는 어, 조금 노래 한 소절 빠르게 한번 불러볼게요. 오, 점수 가상! 예. 어쩌다 그댈 사랑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아, 깔끔하네. 그냥 노래 한 소절로 네. 어, 보컬의 매력을 네. 음색 킹입니다. 어, 음색 좋아요. 킹.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딱히 이제 뭐 뭐랄 건 없지만 그냥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생각하고 개그를 하면 잘 안 되는데 평소에 빵빵 터지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아, 그니까 평소에 빵빵 터진 사람들이 네. 딱 프로그램 녹화할 때 안 터지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저는 아, 항상 생각을 하고 개그를 하면 이 친구들이 안 웃는데 그냥 평소에 그냥 제가 하던 대로 하면 잘 웃더라고요. 그렇군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해볼 수도 없고 한번 아 이러면 이제 이러면 막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한이 웃겨야 필릭스가 웃겨. 한이가 저는 네, 원탑이라고 잡아합니다. 오, 그렇구나. 네. 감이 안 되는구나. 아니, 아니고요. 좋아. I am. 어, 저는 어, 웃을 때랑 안 웃을 때 그 약간 그 갭 차이가 yeah. 매력이라고 오. 생각합니다. 오. 아, 웃을 땐 또 너무 귀엽고 막 눈도 없어지는데 안 웃을 때는 너무 카리스마 있고 좀, 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세한. 네. 오. 네. 반전 매력 있네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저희 안온 찬이 형은 어, 저희 팀의 리더고요. 그리고 아주 든든한 리더이고요. 춤, 노래, 랩 다 잘합니다. 찬이 형 챙기는 거 봐. 진짜 네. 야, 어떡해 막내 어떡해. 나머진 뭐가 돼. 어, 사실 그래요.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좋아요. 1122님이 뭐예요, 스키즈 매력 포텐 터지네요. 크크크크크크. 저도 입덕 시동 겁니다. 그대로 저희한테 부탁하세요. 문예원님이 네, 승민이 오늘 생일이라 어제 SNS 실시간 트렌드 1등 한 거 혹시 봤어요? 아, 팬분들이 네. 승민아 생일 축하해로 트렌드 1등 만들어주신 거. 네, 그 마이 유니버스 승민아 생일 축하할게 예. 해시태그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어젯밤에 다 보고 너무 뿌듯한 마음을 안고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스키즈 멤버들은 평소에 SNS 구경하거나 인터넷도 좀 많이 찾아보고 그래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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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어, 네. 같은 거 많이 하고 팬들 반응 많이 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그렇군요. 봤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스트레이 키즈 노래 한 곡 듣죠. Oh yeah. My Universe. Let's go. 스트레이키즈의 My Universe 들으셨습니다. 예. 3211님이 뭐예요? 이 노래도 너무 좋은데요? 스트레이키즈 보컬분들 목소리가 참 좋네요. 예. 살살 녹아요. 오케이. 제 보컬 라인 한 번 더 손들어 보세요. 네, 우, I am. 네. 그리고 승민이 우. 와. 네. 승민은 네. 아까 자기 매력에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노래 한 소절 딱 했잖아요. 아, 우리 아이엔 한 소절. 아, 저요? 네. 어, 어, 무슨 말인가요? 아, 준비되면 말해줘. 네. 가 가겠습니다. 정말 넌 다 잊었더라. 반갑게 날 보내. 너의 얼굴 보니 아우. 까지 완벽했습니다. 너무 떨리네요. 아, 순간 비잡네. 네. 자, 유기사이 님이
아, 네. 스키즈. 네. 예전에 나왔을 땐 긴장도 좀 하고 마냥 애기애기 보였는데 확실히 성숙해진 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신곡 반응이 좋아서 그럴까요? 오늘 유난히 텐션도 좋아 보여요. 반응이 좋고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아, 그쵸? 맞습니다. 그럼 네, 오늘 맞습니다. 되게 편안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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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온 거 같죠? 어, 예. 네. 이정은 씨가 네, 올해에는 외출이 어려워져서 우울하고 심심한 한 해가 될 줄 알았는데 스키즈 덕분에 매일이 기대되는 행복한 2020년을 보내고 있어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스키즈 멤버들의 올해 가장 행복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어요. 아, 뭐 그래, 우리가 볼 땐 막 너무 올 한 해는 정말 행복한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 어때요? 올 한 해 가장 행복했던 일 무엇일까? 지금 여기 채파타에 있는 순간. 아~ 누가 누가 했어 지금? 창빈이가 아, 했어? 아, 역시 아. 부티난 사람. 아~ 또. 너무 계속 다 행복해가지고 네, 다 행복한 날들이어서. 근데 굳이 뽑자면 저는 1월 달에 저희 그 미주 콘서트 갔을 때 투어 예. 갔을 때가 아. 맞지 1월 달? 아, 그래 네. 1월 달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월 달부터 이 코로나가 맞아요. 그랬잖아요. 이야 1월 달 그랬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때 6월 달에 오랜만에 이제 컴백했을 때가 네. 정규 앨범 냈을 때가 아, 가장 그러니까.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스트레이키즈랑 있는 지금이 행복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요. 네. 이 보라한 씨가 저는 슬럼프 오면 스키즈 노래 들어요. 전투력 상승해서 뭐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만들어 주세요. 예.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신 메뉴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1억 뷰 어. 넘었잖아요. 오! 진짜. 기념으로 들려드릴게요. 네. 좋아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스트레이 키즈와 뭐 짧으면 짧았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너무 그 한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매력과 여러분의 재기 발랄함 다 본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요번에 3개월 만에 만났으니까 다음에는 2개월 만에 만났으면 좋겠네요. 자, 스트레이키즈의 1억 뷰 조회수, 뮤비 조회수 1억 뷰 넘은 신 메뉴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안녕.